자, 그럼 지금부터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가 주최하고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주관하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후원하고 주식회사 태진건설산업 그리고 충북문화유산지킴이 주식회사 국보문화가 협찬하는 2023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지를 적시며 싱거움으로 우리들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청경심의 향기로 우리들의 시름을 달래주며 느릿느릿 무심천을 걷다 보면은 마음도 느긋해지는 아름답고 뜻깊은 날에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환 도지사님, 또 황효도 의장님, 이범석 시장님, 김병국 시의장님, 존경하는 도종환 국회의원님 등 많은 기관장님들과 그리고 도민의 안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로 매진하시는 대덕스님들의 수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분수대 체육공원에서 밝히는 이 등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내어서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힘으로써 무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처럼 밝아지고 따뜻한 마음이 불빛처럼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 대한민국 군이 융창하고 도민의 안녕과 시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서 거늘지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원력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불자님들만의 축제가 아닌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기뻐하고 법률과 행복을 나누는 법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 세상이 마음의 평화를 얻어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늘 모두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불기 1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청주불교연합회 회장 각연 합창. 이 비는 정말 단비이고 자비의 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전남지사와 광주시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가물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오늘 이 비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비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이 충청북도의 금강의 지류인 이 무심천의 이름이 어떻게 무심천이 됐을까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이 주변에 사찰이 많았고 또 이 주변에서 나온 불상을 용화사에 1902년도에 갖다 모시면서 이 강이 무심천이 됐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월, 2월, 3월, 4월 동안 약 3,000명이 좀 안 됩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국에서 우리가 출생률 1위를 기록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164만 도민과 함께 우리 불자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봉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청주시 불교연합회 각연 회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봉축답 점등식을 계기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심이 온 우리에 퍼지고 그로 인해서 일체 중생이 늘 마음에 행복과 평안을 얻는 그런 뜻깊은 점등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점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점등식 준비를 위해 누구를 아끼지 않으신 각연 큰 스님과 우리 지역의 대덕 큰 스님들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언하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의 봉축 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처럼 우리 청주시민 한 분 한 분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항상 우리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지역의 대덕 큰 스님과 불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청주시불교연합회 회장이신 각연 스님과 현진 스님 그리고 도성 스님, 도안 스님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스님들과 그 다음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대덕 큰 스님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봉축탑에 등을 밝히는 것은 거기에 또 깊은 의미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집마다 자기 마음의 등불에 밝은 빛을 되찾아서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부처님 세상이 빨리 하루빨리 찾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비오는데도 이런 점등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우로 있으니
화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정말 평화가,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봉축밥 점등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불, 법, 승을 외쳐주시고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불! 불! 법! 법! 승! 승! 모든 생명의 제비로운 어버이신 부처님, 지금 사바세계는 탐욕이 만들어낸 업으로 인해 서로 보듬고 살펴주는 공동체의 삶이 없어지고 종교와 이념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이 아닌 밝은 세상, 미움보다는 자비의 마음과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도록 탄력 없는 갑피를 주시옵소서. 일체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곳 봉축탑 정도시에 모인 저희 모두는 불성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며 부처님을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 나눔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처님의 참사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연등 법회 공덕으로 국태 민안 만민 안락우순 풍조 중국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거돈 청주 행복한 시민 고정 시정 발전 무장무예 성취지대원 연원 온성무상세전과 강조법계제중생 이보태불막대원 세세상행보살도 수경원성살마야 마하반야
자, 이상으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